온몸에 때리고 있어. 아우, 이제 통증이 오 죽겠어요. 발이 막 얼마나 간지러운지 막. 씨.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, 이게. 이제도 사방에서. 뭔 짓거리야. 나치 짓거리지. 아우, 발이 막. 왜 얘들을 도포시키는 거야, 이게? 진짜. 7일이고요. 2시 9분이요. 얘들의 낮이죠. 정확하게. 살인자들이지, 뭐. 아우, 창문 쪽으로 해서 막 들어오는구나. 미친 새끼들. 미친 새끼들. 또 놈들이나 나와볼까? 남달. 지금 형님한테 쏘고 난리네. 아, 엄청나서 지금 때려붙고 있더니. 형님 몸에서 통과해서 막 나온다, 약이. 화학봉이니까 막 쏘고 다니는. 형을 뚫고 일렬 날라오고. 뭐 보고 계신 거예요, 지금? 정관이요? 딱 지금이 안 걸리려고 또 수도했는가 보네. 야, 이 수도, 저 새끼 찍는다, 지금. 이 새끼 웃긴 놈들이야. 저기 큰 덩어리 날라오네. 와, 뭐야, 이거? 여기 봉천동이에요. 요 봉천동 있죠? 저 구청장 또 뭐 있다고 했죠? 경찰청장 또 누구 있죠, 형님? 시청장 해가지고 이거 다 그 위에서 다 지시하잖아요. 지금 안 바뀌었나요? 네. 어디 갔어? 쓰레기차 저 앞에 보이죠? 그거 차예요. 그거 음식물 쓰레기차 있죠? 저 차가 딱 서 있으니까 요 이제 전화기가 하도 심해서 껐거든요. 껐는데 재광이 형한테 그냥 계속 쏘더라고. 그러더니 이거 키니까 다시 와가지고 저 앞에 대놓은 거예요. 예. 저 누가 시킨 건지 예, 그럼 알겠죠, 저게. 봉천동에서 음식물 쓰레기차 이제 지시받는 거 누가 저기 하는 거 알겠죠? 확인해 보면 알지 뭐. 가까이 한번 땡겨 볼까 하자. 저 불 켜놓은 차 있죠? 여기 저. 예. 저 쓰레기차 계속 움직이면서 저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. 예. 오토바이에서 나오네. 저놈 오토바이 지금 대놨거든. 택배. 퀵, 저 무슨 퀵이야? 럭셔리 콜. 저 앞에. 예. 010-8200-5874. 럭셔리 콜. 저 오토바이 대놨죠? 예. 저쪽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. 아까 여자 온 전화 온 데가 방송국이었네. 방송국이었어요? 오토바이 저 도망갑니다. 예? 전화번호 해놨어요. 거기 저 MO 매진에 아마 찾아보세요. 예. 방송국. 서울에 왔으니까 이 저 뭐 접선들 하겠지요. 예. 밖에서 씨발 소리 들리네요. 오토바이 개가 그런가 봐요. 바방 또 키죠? 가까운데. 저놈이 이제 전화번호 불러 가니까 씨발 하는 거예요.
예, 들려요? 예, 오토바이, 이제 하고 갔어요. 지금 이제, 바방, 예, 저 있죠? 예. 시발 하면서 갔어요. 뭐, 어쩔 수 없지, 뭐. 시킨 데서. 걸리니까. 사업이 안 됩니다. 제가 얘기했죠? 에모요? 예. 누가 저 안 도와줘요. 예. 사람들 많이 죽이고 한 기업들은요, 그냥 국민들이 아웃시킵니다. 공무원분들 역시 마찬가지고요. 예.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무슨 아주든 물 만나 고기 마냥 아주 그냥 꼬잡으려고 그래, 이 양반들이. 그렇죠? 예. 더 많이 뿌려봐, 아주. 아우, 새벽에 얼마나 아프고 저기 하던지요. 예? 와, 비오도 엄청, 우와, 장난 아니다, 이 새끼들. 확 뿌리는데. 차 지나가면서 이게 도포하는 거 봐요. 예. 그것들 아주.